키다리 아저씨를 찾아 떠났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걸작 영화 키다리 아저씨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하지원 씨가 애타게 찾는 키다리 아저씨는 제주도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키다리 아저씨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다리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하지원 씨 약간 겁먹었나요? 뒤에 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저요? 우리 치워도 돼요, 이거? 무서운데. 안경만 하지원 씨, 과연 이 두려움을 이기고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부터 앞서네요. 이쪽으로 잡아요. 키다리 아저씨 찾아내는데 내가 무서워서 못 찾겠다. 공포에서부터 코미디, 액션, 그리고 이번 영화 키다리 아저씨를 통해 이제 멜로 장르까지 자신의 연기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하지원 씨. 오랜 시간 계속되는 촬영에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예쁜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볼까요? 포스트 촬영 왔지, 영미.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요, 미로공원인데 제주도예요. 네. 제가 잠깐... 이거 뭘 찾는 건가요?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찾으러 왔어요. 아니,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멀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까지. 힘들어 죽겠네, 정말. 이번에는... 코미디나 약간 밝은 이미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성숙되고 또 약간 건조하고 이웃집 언니 같은 그런 좀 더 편안한 역할인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도움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제가 촬영 끝나고 심심하거나 우울할 때 또 울고 싶을 때 그때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다 웃겨주기도 하고요. 어깨도 빌려주고 그런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의 영화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찾으러 저의 영화를 보러 오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의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고 촉촉한 감성으로 스크린을 사로잡을 하지원 씨의 첫 번째 감성 멜로 영화 키다리 아저씨. 많은 기대할게요. CN 연예인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저희 키다리 아저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하세요.